자, 폴리크리린 내요. 폴리크리린도 똑같죠. 2번하고 7번이 전원입니다. 그죠? 요거는 1, 2, 3번을 안 써요. 뭘안 쓰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돼요. 그러면 여기에 선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? 오결선이거든. 그래서 어느 핀을 안 쓰는지를 알아놓으셔야 돼요. 왜? 8핀은 피스 크기가 똑같아요. 그래서 바가가 나면 안 쓰는 곳에서 피스를 뽑아갖고 빨리 바꾸면 돼요. 기구를 바꿀 수는 없잖아. 그지? 피스가 고장난 거는 바꿔주는데요. 기구가 파손이 되면은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, 이 날개가 파손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감독관에 따라서는 기구 파손으로 퇴장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웬만하면 바꿔주시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죠. 8번이 공통입니다. 요게 요렇게 공통이고요. 요렇게 공통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요게 이제 요렇게 가서 붙게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요게 B 접점, 요게 A 접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바로 위에 있는 게 항상 B 접점이라고 아시면 돼요. 떨어져 있는 게 무조건 A 접점이거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해보면 이제 빨리 오시죠. 1번, 3번, 4번은 사용 안 하고 2번, 7번은 전원이고. 그죠? 그러면 8번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요게 B 접점, 요게 A 접점이 되는 거예요.